안녕하세요. 작업은 안 하고 수다 떠는 사람들입니다. 그림책 작가, 편집 기획자, 서점 주인이 모여 그림책 놓고 수다 떠는 방송입니다. 월 2회 팟빵과 유튜브, 아이폰 팟캐스트에 방송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작수사의 힘입니다. 업로드 될 때마다 후원해 주시는 애청자 여러분께도 아주 많이 감사드립니다. 이번 8월에 인스타 라방을 통해 후원해 주시는 애청자 여러분께 인사드리려고 했는데 8명 모임이 금지되고 코로나19 유행이 더욱 심해지면서 아쉽지만 조금 더 미루기로 했습니다. 그래도 기다려 주실 거죠? 오늘 멤버들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더운 8월의 김공공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래간만입니다. 숨은곰이에요. 늦어서 땀을 줄줄 흘리고 있는 춘기입니다. 지각생, 지각생. 오늘은 특별히 초대 작가님을 모셨습니다. 귀엽고 깜찍하고 묵직한 삶의 질문마저도 말랑말랑하게 만들어서 독자들에게 전달해주는 이영경 작가님을 모셨습니다. 와! 안녕하세요. 더운 여름에 이 녹음실까지 찾아오시니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팟캐스트 녹음 처음이세요? 네. 아, 기대됩니다. 선생님의 재치와 유머가 오늘 어떤 식으로 발휘가 될지, 특히나 낭낭한 목소리로 노래와 맞아. 응. 연극을, 1인극을 또 하시고 그러셔서 오늘 또 엄청나게 재밌지 않을까. 우쿨렐레 준비해 올 걸 그랬어요. 그러니까. 선생님 공연이 필수인데 오늘 라이브 할 걸 그랬나? 아쉽네, 아쉬워. 네, 오늘 모신 이영경 작가님의 주옥 같은 그림책 중에 2004년 창비에서 출간된 윤석중 씨의 이영경 그림인 넉잠반, 2016년 한울림 어린이에서 나온 이부자리 맨발체조, 2020년 고래가 숨쉬는 도서관에서 나온 요생이란 무엇일까를 골라서 소개해 보기로 했습니다. 먼저 선생님을 앞에 두고 면전 소개가 있겠습니다. 이영경 선생님은, 저희는 숫자로 시작합니다. 1966년 대구에서 일남 사녀 중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4살 때 가족과 함께 일본으로 건너가 7살이 될 때까지 그곳에서 머물렀습니다. 당시 일본은 그림책의 황금기를 맞이할 때였어요. 이영경 작가님은 멋진 그림책을 보고 자랐고 나중에 크면 책에 그림 그리는 사람이 될 거야 라며 일찌감치 그림책 작가를 꿈꿨습니다. 서울대학교 동양학과를 졸업하고, 아, 공부 잘하셨어요. 출판사의 전속 삽화가로 일하는 등 1993년부터 일러스트레이터로 활동했고 1998년 아시방 일곱 동물을 출간하며 첫 글그림을 한 창작 그림책을 출간합니다. 이후 2004년 창비의 우리 시그림책 시리즈인 넉잠반을 출간하며 시그림책의 지평을 열었습니다. 콩수기와 팥수기, 이부자리 맨발체조, 봉지공주와 봉투왕자, 묘생이란 무엇인가 등 창작 그림책은 그녀의 삶과 꼭 닮은 톱니바퀴처럼 변화되고 그림의 표현에 있어서도 과감한 콜라주와 흔한 그림을 그리는 종이에서 벗어나 달력 뒷면, 박스, 편지지 등 그림 그리기에 적합하지 않은 재료들을 사용하여 전형석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작가의 시도가 나날이 빈번하고 과감해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영경 작가님의 유머도 덩달아 진하고 과감해지는 느낌입니다. 그녀의 작품에서 유머를 빼면 안 꼽는 찐빵, 부추 안 들어간 오이김치죠. 도서가 각종 권위 있는 목록에 실리고 일본과 프랑스 등에 수출되어 한국을 대표하고 있는 그림책 작가임에도 불구하고 상복이 별로 없으세요. SBS 어린이 미디어 대상을 타신 거 외에 딱 한 줄이 있어서 제가 설마 다시 한번 막 서치를 했는데 수상 경력이 안 나오시더라고요. 뭐 안 주더라고요? 그러니까요. 하지만 상복이 별로 없지만 단연코 독자가 사랑하는 롱롱롱셀러 작가임은 틀림없습니다. 또한 이영경 작가님은 우리에게는 소중한 그림책 작가이지만 그녀의 이야기는 그림책에만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오토마타,
마리오네트 인형극, 봉지공주, 봉투왕자의 1인극 등 다양한 형태로 진화되어 갑니다. 지금 현재 그림책협회 3기 회장을 맡아 그림책 문화 컨텐츠의 세상이 더욱 풍요로워지길 바라며 활동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유행하면서 맡은 회장직이라 그 책임감의 무게가 남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영경 작가님의 그림책 이야기와 더불어 그림책협회 이야기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생님 혹시 이건 좀 틀렸다. 바로 정정하실 수 있습니다. 아니 뭐 다 맞습니다. 뭐 숨겨진 상 이거 기록은 안 됐지만 난 이런 상을 받았다. 글쎄요. 아이들로부터 상을 많이 받았어요. 아, 그렇죠. 역시 독자가 사랑하는 작가님이시군요. 맞아. 그거는 뭐 너무 분명하고 예전에 그 한병호 선생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시그림책이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것 같다. 근데 이영경 선생님의 넉전반을 두고 시그림책은 이렇게 해야 맞는 것 같다. 가장 모범 교과서? 와 같은 그림책이다. 정말 어려운 걸 너무 잘 풀었다라고 말씀하셔서 역시 대가도 인정하고 일반 독자도 그걸 아는 모두를 공감시킬 수 있는 역량이 있는 작가님이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과찬의 말씀이십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의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들어보기 전에 오늘 소개할 그림책을 먼저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예, 제가 넉전반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전에 한번 소개한 것 같기도 한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시의 그림책 중에서 제가 제일 사랑하는 책인데요. 시의 내용과 그리고 그림의 내용이 딱 겹쳐지는 부분도 있고 차집합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에서만 이렇게 풀어가는 이야기가 너무 재밌어가지고 제가 엄청 사랑하는 책이에요. 방금 차집합이라고 그러셨나요? 저 수학 못하는데 차집합은 왜 나온 거죠? 아 그래. 교집합과 차집합. 집합만 한 10번 했나? 정석에서 집합만 10번 하는 자의 얘기입니다. 네. 예, 저는 넉전반 처음 보게 된 게 그림책 공부할 때 처음 봤어요. 그러고서는 어쩜 그러고서는 반했어요. 왜냐면 이 아이의 이 시크한 표정. 근데 글쎄 제가 나중에 이영경 선생님을 뵙고 난 다음에 봤는데 선생님이랑 똑 닮았어요. 선생님 어릴 시절에 이렇지 않았을까 이렇게 제가 한번 상상을 해봤고요. 어떤 얘기냐면은 뭐 윤석중 선생님의 시는 누구나 다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아이에게 엄마가 심부름을 시키죠. 지금 몇인지 가게에 가가지고 한번 보고 알아. 그래서 얘가 이제 가는 거예요. 구복상이라고 가가지고 그 옛날에 가게의 모습이 정말 잘 재현되어 있어요. 저도 이런 가게에 가본 적이 있거든요. 어렸을 때 잠깐 시골에 산 적이 있는데 거기는 이장님 댁에 다락방이 있고 거기에 이제 물건을 놓고 이렇게 파는 데였고 또 다른 가게에 가보면은 이렇게 창호지에다가 유리를 약간 이렇게 딱 붙여놓고 주인 아저씨가 이렇게 내다보고 이렇게 파는 그런 가게가 너무 떠올랐어요. 거기 가보니까 옛날에 이가 오빠로 사랑을 받았을 법한 아저씨가 가게 주인 아저씨가 막 라디오를 고치고 있어요. 그래서 애가 가갖고 물어봤자 지금 몇 시냐고 그랬더니 이제 시대적 상황이 잘 드러나죠. 넉전반이다 하고 알려주는데 여기 보면 물건들도 그렇고 진짜 옛날에 구멍가게에서 보던 그 모습 그대로예요. 막 천장에 매달아놓고 미원 같은 거 이렇게 집게로 이렇게 집어넣어갖고 왜 팔고 그랬잖아요. 그런 거라든지 막 이렇게 딱딱한 그 하드보드 같은 데에다가 봉지를 이렇게 호치키스로 꼭꼭꼭꼭 집어넣어갖고 사탕 이렇게 사 먹고 그랬던 어린 시절이 너무 제 나이가 다 늘어났어요.
기억에 막 추억은 방울방울 막 떠오르는 거예요. 추억은 방울방울. 그거 그 애니메이션 마저도 나이를 나이를 묘사하고 있다. 비닐우산도 이거 있잖아요. 대나무살에다가 하늘색 비닐 있는 거 맞아, 이것도 맞아. 막 있고 막 요즘에는 왜 이렇게 생기지 않았잖아요. 다 플라스틱으로 돼 있고 비닐로 맞아요. 돼 있고 이런 것들. 근데 아무튼 얘가 그리고 이제 목적을 달성했잖아요. 이제 가요. 그래서 나와갖고 닭도 만나요. 그래서 얘를 한참 쳐다봐요. 얘가 물 마시는 거둥을 아주 그냥 한참 쳐다보고 있는데 옆에서 개미가 뿔뿔 기어나오니까 또 개미를 따라가요. 의식의 흐름대로 사는 아이예요. 개미를 막 이렇게 쫓아가다 보니까 개미들이 막 지렁이하고 사투를 벌이고 있어요. 지렁이 먹으려고. 한참 보고 있는데 잠자리가 날아와요. 그랬더니 또 잠자리를 막 따라가요. 그래갖고 얘가 따라가는 대로 가면서 주변의 시골이라든지 풍경을 보는 또 재미가 있어요. 그래서 잠자리를 따라가다 보니까 밑에 뭐 두꺼비도 보이고 옆에 논도 보이고 콩밭도 보이고 막 이래요. 잠자리를 쭉 따라가서 잠자리를 잡으려다가 또 분꽃 가지고 놀아요. 근데 또 옆에 그러니까 대학생인 것 같지요? 옛날에는 대학생들도 교복 같은 거 있잖아요. 그리고 연애를 하고 가는데 저쪽에 교련복 입은 고등학생들이 소리를 내면서 막 가요. 그리고 옆에 보면은 수수대 밑에 메추라기가 있어요. 애기들 있네. 예, 애기들 품고 있는 것도 보이고 이렇게 그림을 하나하나 살펴보는 재미가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딱 그 장면을 보면은 여러분들 깜짝 놀랄 겁니다. 얘의 여정을 생각해 보세요. 구복사계가 집에서 진짜 한 10리쯤 돼 보이잖아요? 어디에 갔다 세상에. 이거는 안 알려줘야 되나? 그래야 찾아볼 텐데. 놀라운 반전이 있어요. 놀라운 반전은. 해가 저물도록 얘가 와가지고 구복사계에서 집까지. 집에 딱 들어가요. 내가 꼴딱 져서 들어와갖고 엄마 시방 넋 좀 봐라 그러는데 밥을 먹고 있어요. 저녁밥을. 그리고 얘는 엄마를 이렇게 쳐다보는데 엄마는 아우 어쩜 이렇게 표정이 살아있을까요? 애기 표정도 그렇고 엄마의 표정도 네가 그렇지 않은 표정으로 쳐다보는 이 엄마의 모습. 아 근데 전 너무 궁금한 거예요. 선생님 이 구복상의 이 자료나 이런 것들은 다 어디서 찾으셨을까? 너무 막 재밌고 진짜 너무 좋아하는 책입니다. 우와, 그림책 넉점반의 차원을 뛰어넘는 나레이션이었어요. 역시. 너무 훌륭한. 네. 아니, 근데 이거는 정말 그림을 꼼꼼히 봐야지 그때그때마다 이렇게 발견하는 재미가 있더라고요. 저 두꺼비는 못 봤는데 이번에 또 보면서 두꺼비가 보였거든요. 메추라기도 전에 한번 볼 때마다 뭐가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나와요. 그래서 그런 것들 찾는 재미가 있어요. 또 진짜 그림이 주인공인 그림책이에요. 너무 좋아요. 선생님 이거 작업 얼마나 걸리셨어요? 그때 2004년 2003년에 2002년인가 2002년 월드컵 그때쯤인가 창비랑 계약을 했나 확실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뭐 한 1년은 넘은 것 같고 편집자하고 취재도 다니고 뭐 이러면서 조금 많이 막막했어요. 스케치 나오기까지. 하긴 근데 글에서 주는 정보가 하나도 없잖아요. 맞아요. 시방 몇 시냐고 묻고 와라. 그것은 계속 글에서는 넉점반, 넉점반, 넉점반. 그것만 있으니까 사실은 이 루트를 이제 해가 껄딱 져서 돌아왔다라는 게 힌트인데 그 루트는 선생님이, 이현경 선생님이 이제 지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아까 답사 얘기를 하셔서 어디로 답사를 다녀오셨어요? 그때 편집자 홍진숙이랑 운산이라고 혹시 아나요? 서산, 운산. 뭐 그 옆에 무슨 예쁜 절이 있는데 절 이름을 까먹었네. 그러니까 운산이라는 곳으로 한 1박
2박 3일 정도 취재를 갔던 기억이 나요. 가서 그 구멍가게를 찾아보려고 그렇게 다녔는데 그게 그렇게 힘들더라고요. 근데 구멍가게를 또 찾으려면 또 그 요즘 또 눈에 띄는 가게도 있고 하여간 이래저래 그때를 아십니까? 뭐 이런 그 시절의 풍물들하고 또 옛날 물건 수집관 같은 데하고 또 박물관 그리고 그 인사동의 시간여행이라는 가게 있잖아요. 그 옛날 물건 파는 곳 그런 곳에도 가서 물건들 사기도 하고 또 취재하고 찍고 그리고 뭐 그랬었죠. 이곳의 어떤 풍물을 연출하려고 취재하는 그 과정이 있었던 그 당시에는 이 시절 한 60년대 70년대 그때의 물건들에 대한 관심이 그다지 없었어요. 그래서 어려움을 겪었는데 이후에 70년대나 뭐 때의 물건들을 새로 수집하는 그런 또 사회 분위기가 또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시간이 흐르니까 옛날 물건의 가치가 이제 떠오르는 거지. 선생님의 어떤 생활이 요런 시골에 우리가 풍미가 남아 있었던 그 어린 시절이 약간 있었잖아요. 이거보다 선생님이 살았던 시대보다 좀 더 앞에 있었던 시대 배경 아니에요? 요 느낌이? 시대 배경이라기보다 어떤 공간적인 배경이 내가 이렇게 논이 있고 논밭이 있고 이런 공간에 살진 않았었어요. 제가 어린 시절을 대구에서 보냈는데 대구도 그래도 도시였죠. 도시였고 그치만 골목골목에 아직 초가집도 있었고 그랬었어요. 길에는 뭐 차도에는 차가 다니고 했지만 그리고 이 가게가 아주 중요하잖아요. 네네네. 우리 집 한 울타리 안에 가게가 있었어요. 그래, 가게, 예. 가게가 있었고, 가게 언니와의 추억도 있고, 가게에 막 이렇게 놀러 가서 그런 분위기, 그런 것들이 좀 자료가 됐던 것 같아요. 이 분위기를 만드는 데서. 그리고 이것 또 집하고 가게의 거리를 이렇게 이웃하게 하는 거는 애초부터 조금 계획이 됐던 것 같아요. 약간 그러니까 이게 너무 재밌었어요. 제가 한 10년은 떨어진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 거리는 그렇게 가까운 걸로 처음 설정은 했지만 이 저기 해가 꼴딱 져 돌아왔다 이 장면에서의 가게와 집 사이에 지금은 조그만 또랑이 있고 이런 돌다리가 놓여 있잖아요. 이런 모습을 연출하는 데는 좀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자료 조사나 뭐 옛날 사진들 이런 거 검색하고 이런 과정 끝에 이걸 생각해내게 됐죠. 그러니까 선생님이 가볍게 직관적으로 그리신 것 같지만 사실은 굉장히 계획적으로 하나하나 따져가면서 그리고 캐릭터가 무엇보다도 아까 표정 얘기를 했는데 맞아요. 정말 딱 그 이현경 선생님 표정이 있잖아요. 그래요? 엄마 표정에서도 이현경 선생님 계시고요. 아이 표정에서도 이현경 선생님 계세요. 그 실제로 아마 넉전반을 너무 좋아하던 독자가 선생님 딱 보면 아니 애가 왜 여기 있지? 도플갱어. 그럴 정도로 되게 똑 닮아가지고 물론 작가가 그리는 캐릭터에 좀 이렇게 투영이 되기는 하는데 너무 분위기가 닮아서 그 작가님이 이렇게 약간 모든 인물들을 이렇게 그리실 때 보면 그 본인의 표정이 좀 투사되는 그런 것도 있고 원래 되게 재미있게 생각하시는 그 면이 그대로 이렇게 투영되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그 작가들마다 그 사람 그리면 자기 닮잖아요. 그 또 저기 작가님 고양이들도 작가님 닮았잖아요. 그쵸. 완전 닮았어. 똑같아. 그래서 저는 사실 선생님이 예전에도 그런 말씀 드렸지만 정말 캐릭터의 황제라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네. 모든 그림책의 캐릭터들이 너무 이입하기 좋은 캐릭터들이고 그걸 너무 잘 살려주셔서 그 특징들이 재미있게 사실 시그림책도 저도 한번 진행을 해봤는데 그것도 정말 이런 넉전반처럼 다른 정보가 없는 책이었거든요. 근데 작가님이 한 3년 걸리셨던 것 같아요.
그 세계관을 꾸리는데. 그러니까 그게 쉽지 않더라고요. 근데 이걸 딱 보면서 선생님이 얼마나 그 내면에 이런 문해력이나 이런 부분에 많이 힘이 있으신지 보여주는 책이어서 되게 좋은데, 제가 이거를 한 10년 전에 전시를 하면서 사람들한테 읽어주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이 넉전반을 잘 모르더라고요. 시간에 네. 이게 4시반이라는 그 옛날 말이잖아요. 그래가지고 맨 처음에 넉전반이 무슨 뜻인지 아시나요? 그러면 어른들도 이러고 있다가 내용을 이제 보면 아, 4시반이구나 이렇게 알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세월이 지나면서 이 말이, 이 말 자체가 약간 이제 책 제목으로 나왔기 때문에 약간 명사화되는 그런 느낌도 있어요. 의미가 잘 모르는. 그래서 이거를 좀 더 많이 그런 쪽을 알려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윤석준 선생님의 시도 너무 아름다운데 이영경 선생님하고 더없이 이렇게 딱 붙어가지고 결합이 콤비네이션이 너무 잘 된 거죠. 그래서 사실 이 책은 그런 이 말이 사장되지 않도록 많이 많이 알려야 하는 책이다. 아마 이 책은 4시 반이 아니라 넉전반이라서 더 독자들에게 그 말 자체가 사랑받지 않나 싶어요.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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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맞아요. 4시 반이라고 했으면 일상적인 용어가 아닌 뭔가 좀 대상화되는 말 용어로 점점 더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선생님의 기념비적이 지금의 이영경 선생님을 우리하고 만날 수 있게끔 했었던 그런 작품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두 번째는 이부자리 맨발 체조. 와, 우리의 추억이 깃든 진짜 작품인데요. 엄청난 그 막 헤매임을 맞아요, 맞아요. 2016년 작. 거의 그 고양이의 이야기로 한 바퀴 돌고 왔죠. 맞아요. 네, 그때 약간 내가 봉투도 있었어요 여기에. 그 이야기. 그래요, 맞아요. 네. 이 책도 시간은 되게 오래 걸렸지만 저는 이영경 선생님의 약간 내면의 힘을 믿었던 게 제가 사실은 이 책을 조금 이제 기획을 하게 된 이유가 있어요. 그 선생님이 남대문 있는 근처에서 아파트, 되게 낡은 아파트였는데 전시를 하셨어요. 인어프 살롱이랑 같이 전시하셨을 때. 그림집. 네. 근데 거기서 갑자기 이렇게 기상체조라고 하면서 한 장짜리 아침에 이렇게 막 일어나면 이제 무슨 운동을 할 건지 이런 거를 막 보여주는 그림이었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이거 한 장 있으면 되게 건강하게 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었고 선생님한테 그때 나는 그런지 몰랐지. 선생님한테 이런 걸 진짜로 하시냐 그랬더니 몸이 되게 유연하시고 운동을 되게 많이 하신다라는 걸 그때 아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몇 주 후인가 선생님 댁에 놀러 갔는데 정말 다리가 일자로 쫙 터지시는 거예요. 쫙 퍼지시면서 그건 좀 아닌데. 아니에요. 네 눈에는 일자였어. 네 눈에는 이렇게 너무 일자였어. 원은 어떻게 저렇게 퍼지지? 라고 할 정도로 펴지고 벨리 댄스를 그때 한참 하셨어요. 네. 우리 나 연희동 있을 때. 네, 네. 벨리 댄스 한참 하시면서 그때 제가 이집트를 다녀오셨다 그랬나? 마침. 야. 네. 그때 그 시절은 참 어떻게 생각해보면 너무 골목골목 너무 많이 다닌 것 같아요. 아, 근데 제 기억에 해년마다 외국에 계셨어요. 그런가 봐요. 네. 마리오네트 그 공부하러 가시고. 그 집이 역마사를 부르는 집이었던가 봐. 그림은 안 그리고. 그래서 제가 그 집에 고양이 키우시기 전이셨어요. 그랬어요? 네. 그 집에 있다가 고양이를 그때 시작했어. 맨발 체조 한참 하실 때 기억하실 때 고양이가 이제 들어왔고. 그랬구나. 네, 그러면서 고양이를 보니까 움직임이 너무 재밌어 막 이러면서 이런 움직임을 체조에 적용하고 싶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선생님이 워낙 그런 체조나 스트레칭에 이제 워낙 단련이 되셨으니까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기상체조 이런 책을 한번 만들어보자라고 기획을 했던 건데 선생님이 갑자기 고양이 막 이러면서 이제 고양이가 난입을 하시면서 갑자기 거기에 오래됐던 그 봉투까지 같이 겹치면서 고양이와 봉투와 막 이제 얘기들이 막 섞여 가다가 한참 그게 이제 마치 검은 비닐봉지가 바람을 타고 막 하늘을 한참 날아다니다가 내려오는 것처럼 우리 이영경 선생님이 한참 노시다가
아,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아, 어쩌나. 엎어졌어. 근데 그 얘기도 너무 재밌었거든요. 어. 그래서 이거. 막 어떻게든 그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사실은 이게 기획이 이렇게 돼 있다 보니까 선생님은 아셨던 거지. 이렇게 사실 이렇게 헤맬 게 아니다. 라고 다시 이제 이 자리로 돌아오신 거야. 아, 그 세월을 어떡하지? 돌려. 근데 저는 되게 재밌었어요. 왜냐면 그때 그래서 선생님 집도 되게 자주 갔었고 전화도 자주 했었고 또 이렇게 그림이 이렇게 콜라주를 한참 나올 때 요 전작업이 콩수기와 팥수기 그게 좀 전환점이 있었어요. 맞아요. 그때. 네. 그래서 선생님이 그래서. 그때 조금 새롭게 뭔가 이 전형적인 부분에서 좀 벗어나고 싶은 그림 작가로서의 어떤 욕망이 있으셨던 게 아닌가? 근데 이 맨발 체조 하실 때 더 콜라주를 과감하게 이제 쓰셔서 사실 요게 괴리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작품은 약간 징검다리 같은 생각이 저는 들어요. 근데 저는 요번에 선생님 녹음을 이제 준비하면서 사실 오랜만에 펼쳐봤거든요. 너무 좋더라고요. 이거 사랑하는 매니아층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네, 몰랐는데. 저는 이게 너무 너무 좋은 게 사실 1인극을 하실 때 그 봉투 왕자 그게 아니라 맨발 체조였어야 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좀 하는 면도 있어요. 근데 이게 아이들이 이렇게 보면 사실 부모님도 그렇고 이불 자리에서 일어나기 전에 그러니까 기상하기 전에 할 수 있는 아주 조그마한 꼼지락인 그 운동인데 정말 몸을 풀어주는 거예요. 왜 잠을 자고 나면 목속이 되잖아요. 네. 그대로 같은 자세로 오랫동안 있거나 뒤척임이 작으니까 근데 눈을 깼을 때 정말 발가락 이렇게 돌리고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고 꼼지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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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이렇게 건반처럼 두드리기도 하고 그 표현이 고양이랑 같이 이거 봐 발북 발북 이렇게 발을 폈다가 폈다 폈다가 이렇게 폈다 하는 건데 이걸 마치 붙이는 걸로 생각을 하면서 하자. 되게 놀이처럼 재밌게 놀이처럼 이렇게 한 거에서 제가 어저께 이걸 읽으면서 다시 한번 막 이렇게 누워가지고 하는데 건강해지는 느낌이었어. 머리맡에 두고 자야 할 그림책이네요. 그러니까 이거는 일어나기 전에 할 수 있는 거야. 그리고 이 포스터도 있잖아요. 맞아요. 이 모든 게 이제 하나 딱 끝나면 기상을 하는 거지. 오, 이거 너무 좋은데요? 기상을 하는 거고, 이거 되게 재밌게 이렇게 됐어. 그 다음에 이 책에 되게 재밌는 그 또 지점은 제목에 있어요. 단순하게 발을 펴세요. 뭐 구부렸다 피시는 그런 게 아니라 이 운동을 할 때마다 제목이 붙어 있어. 뱅뱅이 발목. 뱅뱅이 발목은 발목을 뱅뱅뱅 돌리는 거야. 왔다 발, 갔다 발. 발 전체를, 양발을 전부 다 오른쪽, 왼쪽으로 왔다 갔다 왔다 하는 갔다. 거야. 발북, 발북. 이거는 발을 이렇게, 이렇게 폈다 접었다, 폈다 접었다, 어긋나게 운동을 하듯이 하는 거야. 마치 북을 두드리듯이. 그 다음에 엄지 콩콩. 그거는 발을 이렇게 폈다가 동시에 접는 거야. 그러면 엄지를 통! 하고 붙이는 엄지 콩콩. 그 다음에 쥐락펴락 이거 나 이거 진짜 운동된다? 발가락을 이렇게 힘을 줘가지고 쫙 쥐었다가 쫙 피는 거야. 이거 진짜 엄청나게 운동돼. 땀나. 발이 제2의 심장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요. 부비부비 직계발. 아, 저는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이게 진짜 나중에 발로 이거, 겨루기 이거? 가위바위보도 있어. 고난이도가 됩니다. 고난이도 약간. 기역 니은 뒤집기. 이거는 이제 여기서부터 발목을 벗어나서 다리 운동을 하기 시작해요. 누워서 할 수 있는. 그 다음에 다이아몬드 봉봉 해가지고 다리를 다이아몬드를 마른 목골로 만든 다음에 무릎을 굽혀서 개를 이렇게 폈다 접었다 폈다 접었다 하는데 이거 스트레칭 정말 장난 아닙니다. 고관절 운동에 거의 짱이에요. 그다음에 해월이 문어발. 발을 이제 기역자로 세워서 프로펠러를 돌리듯이 돌려주는 운동이에요. 안다리 팡팡. 다리를 한 짝씩 쫙 뻗었다가 접어서 무릎을 접어서 그 고관절 있는 데를 자극을 좀 주는 거죠. 발뼉치기. 그러면서 이거는 이제 발바닥을 널리 이렇게 보냈다가 탁 치는 운동. 이게 제목이 정말 족심치기. 그 다음에 마무리 체조. 제목이 뭔지 알아? 털어 털어. 그냥 마지막이 진짜 악권이야. 뻗어있기. 너무 좋아요. 그리고 이 제목을 하나하나 이영경 선생님이 다 타이포그래피. 야 이건 진짜 근데 너무 감성이
앞서갔어. 그러니까 레트로. 레트로. 네. 정말 장난 아니야. 네. 옛날 포스터에 나올 수 있는 그런 글자체야. 그때 당시에는 약간 우리 그 하늘님 사장님이 약간 당황했어. 아, 지금은 완전히 앞서. 지금은 거의 앞서간 그런 지금의 거죠. 정성입니다. 사실 디자인하면서 약간 움직이고 이게 한판 그림이거든. 아, 한판. 움직이고 하는 게 쉽지 않았던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저는 다시 보니까 저는 너무 선두에 앞장서서. 직접 디자인하신 거죠? 아니에요. 제가 디자인한 게 아니라. 하늘님에서. 아, 하늘님에서. 네, 네. 네, 기획만 해가지고, 맞아요, 맞아요. 고생 많이 했겠다. 그 디자인하시는. 아, 그분은 좀 고생하셨죠. 왜냐면 이제 글씨 들어가는 부분이나 이런 것도 이렇게 움직일 때 크기를 맞춰서 막 움직여야 되고 하니까 네. 조그맣게 디테일하게 붙이고 약간 지우고 막 하는 작업들이 있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그때 선생님이 종이를 좀 벗어난 그런 부분들이 있었어. 그러니까 종이가 좀 많이 울었어. 맞아요. 종이가 많이 울어서. 네, 스캔을 받을 때 살짝 조금 이제 네, 힘든 부분은 있었지만 그래도 이게 잘 정리가 될 수 있었어요. 근데 저는 선생님의 그런 첫 시도를 하는 그런 징검다리에서 또 다른 실험을 했었기 때문에 되게 좋았고 지금 생각해보니까 이 내용이 너무 알찬 거예요. 군더더기가 없어 진짜로. 그래서 재미를 느끼게 할 수 있는 2부자리 맨발 체조였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해 주세요. 듣기만 하는데도 그냥 보지 않고 들어도 그 제목을 되게 잘 지으셔가지고 맞아. 이렇게 뭔가 이렇게 상상이 된다고 해야 되나? 그런 면이 되게 신기한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제목은 선생님이 다 고민하신 거예요? 그 그랬던 것 같아. 선생님이 이미 이거는 마련을 하셨어요. 맨손 체조는 있지만 맨발 체조는 없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특허를 낼 걸 그랬나? 진짜로. 아까 하신 말씀이 가장 와닿습니다. 발은 제2의 심장이다. 맨발 체조 굉장히 중요하네요. 선생님 자격증도 있지 않으세요? 그런 거 없어요. 없으세요? 아니 운동을 진짜 되게 생활화하신 그 부분이 있어가지고 뭐 요즘도 아침에는 좀 스트레칭 정도는 해요. 벨리댄스를 안 하세요 이제? 벨리댄스 하면 좋지만 할 여건이 안 되네요. 근데 그게 고관절에 그렇게 좋다고. 그쵸. 그거 얼마나 열정적이셨는지 이집트에 그 축제까지 다녀오시고 그러셔서 댄서들 따라갔었어요. 그러니까 구경하러. 그러니까. 엄청난. 근데 되게 행동파신 거야. 나 저거 궁금해. 그러면 가서 가야 돼. 되게 저는 그게 되게 좋아 보이는 거예요. 전에 한번 놀러 갔는데 아이패드로 그림을 그리고 계시더라고요. 아 진짜요? 저도 아이패드를 그림 그리려고 샀는데 사실 이게 쉽지가 않거든요. 이거 하다가 디지털로 그린다는 게 너무 쉽지 않은데 선생님은 바로 사셔가지고 전에 그렸던 그 원고를 다 고쳐가지고 아이패드로 다시 아이패드 그리셨어요. 우와. 그래서 그 예. 최근작 너티너티 숲속 여행 그거 아이패드로 그렸거든요. 그러니까요. 엄청 잘했어요. 그래가지고 아니 근데 아유 너무 답답해가지고 몇 번이나 아이패드 던져버릴 뻔했어요. 근데 너무 잘하시더라고요. 호기심이 있으셔서 가능하신 어떤... 제가 학생들을 가르쳐 보니까 실제 그림 잘 그리는 사람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선생님은 벌써 한 30년 이상 그림을 그리셨잖아요. 고난이도로. 그렇죠. 고난이도. 글쎄요. 그런가요? 그러다 보니까 그 실제 그 느낌을 잘 아시는 거예요. 이게 아이패드로 구현이 될 때 내가 아는 그 쪽으로 이거를 구현을 어떻게 하는가 방법을 막 찾아가거든요. 그게 나와야 되니까. 근데 아이패드 그 자체에 대한 기능보다 실제감에 더 치중을 하시는 법을 아시는 거죠. 근데 실제 아날로그 종이 경험이 없는 친구들 있잖아요. 안 돼. 원래를 모르니까 원래 그거를 난이도를 높여서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종이에 대한 질감 원래 디지털에 있는 종이 질감 그다음에 역학적인 거 그 펜슬이나 이런 누르는 그런 느낌도 다르잖아요. 내가 실제로 아날로그로 목탄을 사용하는 거랑 아이패드에서 목탄을 사용하는 거랑은 천지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되게 종이에 실제로 그린 것처럼 이렇게 그려지거든요. 그 느낌의 차이를 이 사람은 아는 거죠. 어떻게 내야 한다라고 하는 거를. 그 모르는 거와 아는 거의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 선생님 빨리 익히실 수 있는 거예요.
요즘 그렇게 앱이 매우 진화하는 바람에 좀 더 이렇게 재미있어졌어. 얼리 어답터셔. 그렇구나. 그렇지만 요즘은 또 그냥 수작업하고 있어요. 다 좋아, 다 좋아. 근데 아무래도 디지털을 이제 하시고 나면 수작업과 디지털을 어떤 선에서 이렇게 연결을 해야겠다라는 방법이 훨씬 더 잘 쓰시니까 저는 두 개가 다 혼합돼서 할 수 있으면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저는 아이패드랑 맥북을 작년에 처음 구입해가지고 써서 아직까지 친하진 않는데 그래도 해볼 만한 게 많은 것 같아요. 아이패드로도. 우리 선생님 되게 젊으셔. 그러니까요. 아니, 이미 아이패드로 작업을 하셔서 책을 내셨으니까. 그러니까요. 젊은 게 아니라 제가 제 인생 전반이 좀 늦대요. 아, 늦댄 건 아닌 것 같아요. 그거는 네. 늦대신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선생님의 직감이나 되게 직관은 훨씬 더 앞에 가 있는데 그거를 연습할 때 다른 사람들은 되게 최신인 것 같지만 선생님은 선생님 자리에서 가장 선도할 수 있는 지점에 되게 집중하고 계시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늦대다는 생각 안 해요. 맞아요. 그 늦대다고 여긴 적도 한 번도 없어요. 오히려 주변이 너무 화려하니까 주변이 막 뭐 석판하는데 그럼 와 리서그래픽 막 이렇게 되게 화려해 보이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게 트렌드를 앞서거나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거 늦다고 보기는 힘든 것 같아요. 전 그렇게 생각해요. 동감입니다. 동감합니다. 자, 다음 책 소개할까요? 예, 저는 작년에 출간되었던 요생이란 무엇인가 를 들고 왔고요. 거대한 고양이가 압도하는 이 표지, 푸른색의 고양이가 압도하는 표지, 그리고 저 멀리 오늘 아침에도 치우고 온 저도 사묘를 키우고 있어가지고. 아, 사묘야? 네, 사묘가 아니라? 네, 사묘. 사묘. 오. 사묘를 키우고 있어서 이 책은 저의 베스트 책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책이고요. 책을 펼쳐서 넘겨보면 남편 고홍병희님과 고경희에게라고 써진 글이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선생님이 이 책을 만들게 된 계기 같은 글이 짧게 써 있는데 매일 아침에 고양이한테 코끝을 맞대고 남편분이 너 묘생이 뭐라고 생각하냐 하고 이제 매일 물어보셨다는 이야기가 있고 이제 남편분이 떠나고 나서 얼마 안 가서 반려묘 고경희도 무지개 다리를 건넜다. 그래서 이 두 가족을 잃고 노생과 인생 생각을 오락가락하며 이 책을 만들게 되셨다. 이 말이 되게 너무 좋았어요. 마음은 묘생과 인생 사이에 있었어요. 라는 말이 적혀있고 이제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데요. 고양이의 얼굴을 한 어떤 존재가 막 고민을 해요. 태어나기 전에 어떤 모양으로 할까 고르고 고르다가 결국 고양이로 태어납니다. 되게 귀여운 젊은이 고양이로 태어나는데 고양이로 태어나서 두 사람이 사는 집으로 들어가게 돼요. 들어가서 고양이는 이런 고민을 해요. 마음이 길이랑 집 사이에 있었다고 이 말을 하는데 아마도 제가 정확한 사연은 모르지만 만약 길에서 태어난 고양이를 이제 저도 입양해서 키우고 있는데 그 친구 입장에서 생각할 때 이런 고민을 저도 같이 해본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은 밖에서 나가서 사는 게 더 행복하지 않을까? 근데 얘를 내가 안에서 키우는 게 맞는 걸까?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그 입장을 딱 이렇게 표현해 주신 것 같아서 이 장면을 되게 찡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이제 그 다음 장면은 그 매일 아침 인사처럼 했다는 너 묘생이 뭐라고 생각하냐? 아침이면 아침마다 아빠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 질문에 고경이는 대답하지 않고 화가 나 있어요. 그 다음 장면에. 왜냐면 동생인지 뭔지가 들어왔거든요. 악갱이. 누가 봐도 악갱이. 이 성난 얼굴. 너무 현실적이어가지고. 저희 집이 딱 지금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제 막내가 들어왔는데 첫째랑 사이가 매우 안 좋아요. 딱 맨날 이런 얼굴로 이렇게 다니고 있습니다. 그 다음 장에 이제 묘하게 구겨지는 이 기분은 뭐지? 이러면서 이 동생과 자기 사이에서 어떤 이제 고민을 하게 되는데 저는 이게 하나의 고양이에게 온 사춘기가 아닐까. 인생의 첫 위기? 그러니까 첫 위기 같은 상황이 닥쳤구나. 그래서 마음이 굉장히 심란해요. 갈피를 잡을 수 없고 나는 누구인가 이런 철학적 고민을 이제 고양이가 하게 되는데 진짜
사춘기네요. 그렇죠. 약간 사춘. 그래서 아 이것은 저의 운명 책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물색 없이 옆집 강아지가 같이 놀자 하고서 꽝 하고 했더니 고양이가 하악 저리 가 이러는데 이 장면도 너무 이 고양이의 그 양춘기를 표현하고 있는 양춘기 적합한 모습이라고 생각을 했고 도망치죠. 강아지를 피해서 도망치는데 이 장면을 저는 봤을 때 아 귀엽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까 방금 전에 소개한 맨발 체조를 보고 나니까 선생님이 이 장면을 넣으시네요. 이 고양이의 이 멋진 자세를 다 보여주고 싶으셨구나 생각이 드는 롤링 폴딩 점핑 앤 스트레치 뿜뿜 고공낙하 무사 착지 이제 고양이가 제일 잘하는 게 뭔지를 이렇게 그려놓는 그런 장면들이 있어요. 그래서 살짝 뿌듯해지죠. 고양이가 이렇게 지내는데 고양이가 꿈을 꾸는데 꿈속에서 책을 봤습니다. 근데 운명적으로 이 책이 바로 이 묘생이란 무엇인가 라는 책을 받게 되고 이 안에는 묘생의 길이라고 해서 고양이로서 살아가는 어떤 그런 인생의 길잡이 같은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적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받아쓰기 한 장면이 너무너무 귀여운데 1. 좋으면 부빈다. 2. 옳지 않은 땐 인상 쓴다. 3. 쓰다듬을 받기. 4. 이롭지 않은 소리 귀등으로 듣는다. 5. 포근하면 정신줄 내려놓고. 6. 내키면 놀아보고. 7. 억지로 웃지 않기. 이 특성이 너무너무 고양이의 그 모든 정말 고양이라면 그래 이렇게 살아야지 라는 그런 어떤 전형적인 그런 이야기들이 담겨 있어갖고 우리 집 고양이에게 보여주지 말아야겠다 라는 생각을 하며 다음 장을 넘겼고 전 이 장면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일상의 물레는 하면서 그 앞에 나왔던 그 아기 고양이가 조금 더 큰 모습으로 고경이와 함께 뭔가 이렇게 친해져가는 과정 그러니까 어떤 일상을 살아가는 과정들이 보이는데 아마 이 장면은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기는 해요. 맞아요. 네. 이렇게 하고 다시 한번 첫 번째 그 물음이 다시 돌아와요. 너 묘생이 뭐라고 생각하냐? 근데 어느 날 아빠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도 아팠습니다. 하는데 그 옆에 쪽지가 놓여 있어요. 아빠가 쓴 쪽지인데 너는 멋진 묘생의 주인공이었어 라는 쪽지가 있고 그리고 만약에 저 건너편에서 아빠가 또 물어보겠죠? 너 묘생이 뭐라고 생각하냐? 물었을 때 눈으로만 말고 이렇게 대답할 건데요. 이러고 하는 말은 냥! 요렇게 끝이 나는 책입니다. 저는 사실 이 책 되게 그 힘들 때 만나서 힘들 때마다 이제 펼치는 책이기는 한데 오늘 저의 목표는 안 울기입니다. 네, 맞아요. 네, 힘들 때마다 이제 펼쳐보는 책이 되기도 했고 그 아까 말씀 초반에 하셨잖아요. 이현경 작가님의 가장 큰 힘이 유머에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을 때 그게 너무 공감이 가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마지막을 내실 줄 몰랐어요. 보통은 독자가 이렇게 생각하는 결말이 있잖아요. 뭔가 아 이렇게 감정을 고조시켰을 때는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안정되는 마음으로 뭔가가 끝나겠지 했는데 너무 딱 이 전체적인 작품의 결, 이 앞에 표지에서 주는 이미지와 선생님이 이제 하고자 하는 말이 뭔지가 너무 느껴지는 결말이었던 거예요. 이 냥이라고 말하는 부분이. 그래서 너무너무 좋았고 이 책 봤을 때 나왔을 때 그 책이 생각났는데 그 사노요코의 100만 번 산 고양이가 생각이 났는데 그 고양이도 계속 생이 주어지는데 마지막에 처음으로 자기가 주체적인 삶을 살고 진짜 이제 사랑의 의미를 알게 된 다음에 처음으로 울고 그리고 나서 죽잖아요. 근데 이 질문이 되게 묘생이란 무엇인가도 굉장히 철학적인 질문이라고도 생각을 하는데 앞에서 막 이 설명을 하기가 너무 어려운데 어떤 자기만의 생을 살고 있다고 이제 계속 고양이가 생각을 하다가 계속 고민을 하잖아요. 자기 삶의 의미를 고민을 하다가 마지막에 아빠가 적어준 쪽지가 나왔을 때 너는 멋진 묘생의 주인공이었어. 이 말이 어떤 아, 이 친구가 주체적인 삶을 살고 떠났구나라는 말을 해주는 것 같아갖고 약간 그 책과 맥락이 닿아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두 개를 같이 볼 때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에게 이 책은 조금 되게 오래오래 마음에 되게 남는 그런 책이고 고양이들에게 이렇게 저도 물어보고 있습니다. 묘생이란 무엇이니? 감사합니다. 네. 저는 실제로 근데 원화를 그때 출간하기 전에
누나를 봤을 때 좀 많이 참 집에 오셔서 네네네 걱정했었어요. 많이 울어가지고 아~ 이때도 종이를 조금 네. 그런 인쇄용지 맞아요, 인쇄된 맞아요. 그 용지를 많이 쓰셔가지고 이 막 덕지덕지 붙이고 있었죠 그때. 근데 저는 이 책 이렇게 보면서 선생님이 지나오신 되게 그 힘든 길들이 있잖아요. 이거를 선생님이 이렇게 승화하려고 하는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이 무생의 길 받아쓰기 요걸 보면서 그 어려운 단계를 지나시고 딱 요것만 해야지 라고 하는 다짐 같은 느낌이 좀 있었고요. 선생님에게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 다음에 삶에 대해서는 우리가 현재를 살아가는 것 외에는 어떤 다른 생각을 하기가 힘들잖아요. 근데 그 아까 그 쪽지 이렇게 보면서 결국은 그 생에 대한 의미는 살아있는 사람이 적어줄 수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남은 사람이 적어주는 느낌. 혹시 그 쪽지를 봤다면 이거는 혹시 보셨을까요? 여기에서 불량 에너지 차단과 내 기운을 너무 어려운데요? 엄청난 책을 읽고 있더라고요. 불량 에너지 차단과 내 기운 보존의 기술. 이거 못 봤어요. 전 이 책이 이 책이 뭘까 되게 궁금하기는 했어요. 여기 이렇게 써놓으신 의미가 이거 있을 여기 무슨 화학 기호처럼 생겼어. 네. 이건 어떤 의미이셨어요? 불량 에너지 차단과 내 기운 보존의 기술. 매우 필요한 기술 아닐까요? 우리는 걸르는 귀등으로 귀등으로 넘기고 들을 건 듣고 나에게 기운 주는 말은 골라들을 권리가 있잖아. 그렇죠. 그렇죠. 맞아요. 근데 선생님이 이렇게 그런 명상이나 이런 것도 그때 하고 계셨던 것 같은데 그 연희동에 네. 계실 때부터 그죠? 네. 이미 그런 자세들이 되게 잘 준비되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너무 예기치 못하게 부분이 돌아가시고 고향에도 돌아가시고 그러니까 여러 사건들이 교차됐죠. 이렇게 제가 고향이 곧자도 모르던 내가 고향이를 한 7년 차로 키우고 있었고 고향이를 보면서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어요. 저렇게 참 무심하게 살아가는 그 고향이한테서 참 배울 게 많았어요. 배울 게 많았고 이제 벤치마킹 할 것들이 있다고 생각했었고 아까 춘기님께서 이 장면이 뭔가 이제 얘기거리가 많을 것 같다 그러셨는데 사실 우리 돌아가신 그 분은 굉장히 뒤늦게 만났었어요. 아마 고양이를 키우던 역사랑 비슷한 맞아요. 기간 제가 맨발체조 만들 때쯤에 만나셨어요. 맞아, 맞아. 뒤늦게 만났는데 뭐 서로 각자 이렇게 각자의 삶을 살다가 이렇게 만났는데 이제 암으로 이렇게 많이 앓다가 돌아가신 게 아니라 건강하게 살다가 이제 돌아가셨는데 그래도 노년을 함께 보낼 걸 꿈꾸면서 서로 굉장히 짧지만 되게 의미 있는 그 시간들을 보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장면에서 함께 뭐 이렇게 여행을 가면 차를 운전을 하면 나는 옆에서 조수석에 우크렐라. 앉아서 우쿨렐레 울리고 노래 부르고 이렇게 뭐 아침에는 이제 커피 내려서 마시고 뭐 약간 이런 것들이 고경이와 작은 애는 고찬이였거든요. 고경이가 고찬이의 모습을 빌려서 약간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너는 멋진 묘생의 주인공이었어라는 이 쪽지는 사실 뭐 아빠가 이렇게 적은 거는 아니고 내가 이렇게 꾸민 건데 고양이로 태어나든 아빠로 태어나든 엄마로 태어나든 그 우리 그 삶이라는 게 각자의 역할을 부여받고 그 안에서 막 감정과 어떤 생각과 이런 것들이 어우러지면서 맞은 사건들도 생기고 어떤 그 느낌도 받고 뭐 이렇게 살다가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현재를 서로 이렇게 사랑하면서 충분히 즐기고 느끼고 행복하게 산다는 것이 뭐 진짜 자기 주인공이 아닐까 이런 생각으로 이런 쪽지를 넣었어요. 근데 너무 짧았지만 되게 강렬했던 인연이셨던 것 같고 네. 그리고 이분이 돌아가시고 나서 참 많은 걸 생각했는데 이분의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복귀하게 되더라고요. 한 뭐 60 조금 넘게 살다가
한 인생이 그런 한 사람의 인생을 마감하는 그 모습을 옆에서 지켜본 게 사실 우리 엄마 아빠도 다 돌아가시긴 했지만 제가 옆에서 임종을 지킨 건 아니었고 오히려 가장 그 유일하게 옆에서 마지막을 좀 이렇게 지켜본 것인데 인생이라는 게 참 어떻게 살아야 좋은 건가? 뭐 이런 생각들을 새로 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 그 묘생이라는 거하고 섞여가지고 고양이의 삶에서 우리가 좀 따와야 하는 거는 뭘까? 고양이처럼 살면 뭐가 문제일까?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이 책을 만들었어요. 진짜 근데 저는 이 작품을 하면서 너무 정리를 잘 하셨다는 생각이 들고 그 돌아가신 분으로부터 되게 단단한 그러니까 맨발체조 할 때 막 이렇게 좀 흔들리시던 그 마음이 더 단단해지게 같이 생활하시면서 그분의 선물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좀 들더라고요. 예. 그리고 나서 너무 안타깝지만 그렇게 잘 마무리를 하시고 이 책이 딱 나왔을 때 저는 그분의 선물이 선생님을 통해서 우리한테도 되게 전달되고 있다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어요. 네, 아유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그래서 볼 때마다 되게 이렇게 되게 가벼운 책이 텍스트만 보면 맞아요. 글자 그대로 보면 되게 장난스럽고 그런데 사실 되게 묵직하거든요. 그래서 되게 많은 걸 느끼게 하는. 근데 사실 그 원화를 볼 때는 선생님이 저한테 텍스트를 보여주신 게 아니어가지고 부근과 고양이에 대한 이야기이긴 하나 이게 어떤 내용이지? 약간 그림만 맞아요. 봤을 때는 잘 몰랐어요. 되게 중간에 많이 바뀌기도 하고 네. 이것도 진짜 엎치락 뒤치락 많이 했어요. 아 근데 선생님은 이 그런 과정이 꼭 필요하신 것 같아요. 한 번에 정리하시는 스타일이 아니라 네, 항상 하면서. 아까도 그랬지만 한번 해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 길을 항상 두드려보고 맞는지 그리고 또 다 해놓고도 약간 더 한번 생각해보신 복귀하는 게 있으시더라고요. 이게 정말 재밌을까? 이게 정말 괜찮을까? 이게 내가 원하는 걸까? 그 질문이 되게 중요했던 것 같아요. 원하는 걸까? 내가 하고 싶은 걸까? 그거랑 너무 잘 맞아떨어져서 저희한테 되게 의미 깊은 책이 되지 않았나 오히려 되게 감사한 책이더라고요. 저는 완성되고 책을 사보고선 깜놀랐어. 내가 원화를 봤던 사람인데 왜 그걸 못 봤지? 막 이러면서 원화에서 봤던 그림도 있고 못 봤던 그림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선생님 그때 아 나 이런 거 해 이러면서 막 보여주셨었는데 근데 이 작업할 때 이 고래가 숨 쉬는 도서관이 뭐 원래도 그런 것 같지만 하나도 터치를 안 하셔가지고 참 자유롭게 했던 그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게 작업 방식에서도 사실 그 자유로움이 느껴지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이야기가 너무 잘 정리됐고 그 소재를 이렇게 가지고 와가지고 이렇게 풀어낼 수 있구나라는 게 조금 되게 놀라웠던 작품이었거든요. 처음부터 그러면 1인칭 고양이 시점에서 진행을 하시려고 하시는 거죠. 꼭 그런 것도 아니었던 것 같아요. 막 이렇게 그 과정을 기억조차 할 수가 없는 그래도 참고 뒤져보시면 이렇게 그림의 이력이 쫙 있으세요. 선생님 그림을 되게 보관 잘 하시거든요. 그래서 프로젝트 예, 저는 그때 조각조각 그림들이 많을 것 같아요. 조각조각 그림이 되게 조각들. 많으셨어요. 옛날 그림들도 쪼가리 근데 되게 재미있었던 것 같아요. 그림 보관을 여태까지 만났던 화가들 중에 약간 상위급이셔서 그림 보관을 잘 못하시거든요. 화가분들이. 근데 선생님은 진짜 잘하고 계셨었어요. 저 이 책 좋아합니다. 이 책이 요즘도 나오나요? 안 나오는 것 같은데요. 모르겠어요. 안 나오는 것 같은데. 그러게. 이 책이 이 책은 이 책은 삼성 출판사에서 나온 주먹입니다. 그러니까 이 책이 안 나오는 거. 저는 넉점반 다음으로 이 책을 좋아해요. 여기에 나오는 캐릭터가 너무 재미있고 약간 시대적인 배경도 좀 비슷한 부분도 있는데 재미있는데 이 장면이 악권이에요. 얘가 주먹이가 소의 입에서부터 항문까지 통과하는 장면이거든요. 너무 충격적인 장면인데 이 장면 때문에 내가 사랑해. 이 캐릭터가 귀엽기도 하지만
진짜 이 단면도가 너무 재밌어가지고. 이때 이미 끼가 있으셨어. 약간 살짝 이제 이 묘생으로 가는 길에 끼가 있으셨어. 색깔이나 이제 라인이 어떤 느낌? 근데 본격적인 거는 그 콩수기와 팥수기를 하시면서 약간 꼴라주적인, 파격적인 네. 꼴라주도 있었고, 내용도 각색하실 때, 독립적인 여성상을 마지막에 보여주잖아요. 콩수기와 팥수기에서. 좀 그것도 되게 매력적으로 왔었거든요. 그게 원, 그, 각본에는 그렇게 돼 있어요. 원, 아, 그래요? 원본에는요? 원본은 굉장히 유장한 그런 이야기거든요. 공주전이. 네, 그래서 그런 화소들을 안 버리고 넣으려고 하다 보니까 조금 책 자체가 좀 무거워지기도 했어요. 선생님이 조금 동양학과이기도 하지만 원래 감성이 그 아시방 일곱 동무 할 때부터 레트로한 내용들을 가지고 현대적으로 해석을 하시는데 조금 더 많이 텍스트를 고르셨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옛날 이야기나 그런 옛스러운 어떤 고전적인 것에 대해서 되게 많이 컨텐츠를 수집하고 좋아하실 것 같아요. 좋아해요. 옛날 물건도 좋아하고. 맞아. 선생님 집에 뭐가 많아서 골동품 같은 게. 아, 진짜요? 그리고 사람이 좀 늦대다 보니까 다 유행 지나고 나서 기쁨치고 한 가지 예를 들면 작년에 그 내가 넷플릭스 회원이 됐거든요. 프리즌 브레이크 알아요? 네. 그걸 작년에 봤어요. 올해 봤어요. 아. 재밌죠? 둥크 뭐 시즌 초반만 보다가 저는 못 봤었는데 잠 못 들게 하는 드라마죠. 그걸 보면 뭐 거의 한 달을 쉬어야 되는 그러니까요. 그런 느낌이라 그런 시즌제 드라마는 시작하기가 두렵더라고. 그래서 저도 정주행을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가을호의 그 어린이와 문학이라는 데서 제가 그 원고 청탁을 받았는데. 거기에 한 꼭지에다가 제목이 뭐냐면 바리데기와 석호필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썼어요. 우와, 너무 궁금한데요. 내용이 뭔가 연결되는 지점이 그러니까? 있었나요? 그렇지 않아요. 나는 석호필에서 바리데기를 봤는데. 그렇죠. 형을 구하러 그쵸? 들어간 거니까. 물불 가리지 않고 뭔가 몰입하는 그런 모습이 너무 멋있죠. 근데 바리데기랑 연결되니까 너무너무 궁금해. 선생님이 또 그런 뭐 어떤 컨텐츠로부터 영향을 받으셔서 또 재미있는 또 새 책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림책 얘기 계속 할 수 있는데 무엇보다도 빠질 수 없는 아니 나는 회장님 되신다고 했을 때 이영경 선생님이? 그럴 리가 없는데. 아니 안 하실 것 같은데 막 이렇게 했는데 맡으셨다는 거예요. 제가 진짜?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지? 막. 근데 이제 선생님께서 그때 저도 그림책협회에 초기 이사진에 있었어가지고 계속 할 테냐, 선생님, 저 너무 KBB 할 때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빠지게 되기는 했지만, 선생님 활동하는 거를 회원으로서 바라보고는 있지만, 코로나 때문에. 뭔가 1, 2기에 한성 선생님 회장 계실 때 스타트를 해놨던 그 아날로그적인 활동? 학교에서 이렇게 작가들 활동하고 했던 것들이 그렇게 많이 막혀가지고 되게 막막하셨을 것 같아요. 뭐 막막한 건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회장직은 왜 수락하셨어요? 갑자기? 그게 궁금해요? 네, 왜냐면 그때 500원. 제가 그때 그림책협회에 한참 그 그림책협회를 세워야 한다라고 하면서 이영경 선생님 그때 맨발체조 할 때였던 것 같아요. 끝나고 나서 선생님한테 한번 찾아뵈면서 막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창립회 한다고. 네, 서울시청에서 창립회 하는데 선생님 오셔서 뭐 좀 같이 보고. 그래서 선생님 오시긴 하셨었어요, 그때. 근데 나는 들어보니까 좀 내가 생각한 거랑 거리가 먼 것 같아. 막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오셨었거든요. 그랬어요? 네. 기억이 안 난다. 그래서 회장직을 수락하신 게 더 궁금하시죠? 나는 그게 너무 궁금했고, 그랬구나. 그때 이제 창립한 지 얼마 안 됐을 때는 많은 그림책 작가들도 그렇고, 출판사도 그렇고, 왜 이게 이런 모임이 있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되게 의문스러워 할 때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모 작가님은,
아, 난 그런 데를 안 가.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 작가님도 되게 많으셨는데 지금 그 작가님들이 다 회원으로 계시더라고. 아, 그래요? 네네네네. 그래서 아, 되게 이 모임이 한성 선생님 이제 하시는 동안에 설득도 잘했고 활동을 잘 보여주셨구나라는 생각도 좀 들었어요. 근데 이제 이영경 선생님이 회장을 맡으신다고 했을 때는 상황이 좋지도 않았지만 아까 여기서 뭐 이롭지 않은 건 귀등으로도 뭐 귀등으로다라든가 뭔가 되게 직관적인 삶을 사시는 분인데 갑자기 이 조직적인 어떤 협회 회장이 되신다고 했을 때는 잘 상상이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그렇게 궁금해하고 신기해하고 믿을 수 없다. 나만 그런 게 아니야. 나만 그런 게 아니야. 글쎄요. 매우 재미없는 이유를 대자면 한성호 선생님이 그렇게 어려워하시더라고요. 회장 후임을 이제. 그래서 뭐 돌아와서 나한테 막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이 회장이 뭐 하는 거냐고 물어도 확실하게 뾰족한 대답은 못 들었어요. 그 반면에 내가 스스로 생각하기에 또 회장이 뭐라고 뭐 그렇게 뭐 뺄 것도 뭐 있나? 뭐 이런 생각이 그러니까 그리고 어떤 단체 회장이라는 것이 뭐 아주 객관적인 눈으로 시선으로 봐도 그렇지만 정말 나의 어떤 오랜 습성하고는 맞지 않아요. 근데 사람이 가끔 뭐 습관의 반대로 이것도 그냥 직관적으로 선택하신 거였어. 그런 거였어요. 네. 그러니까 내가 맨날 뭐 할 줄 아는 것만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가끔 또 내가 잘 못하는 것도 해볼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묘생이 바꿔준 것 같아. 할 수 있다. 하고 싶은 거 해보자. 그럼 뭐 다들 내가 회장 되기를 원한다는데 뭐 그렇게 막 뺄 필요가 뭐가 있어? 그냥 뭐 죽이 되든 밥이 되든 해보자. 한번 해보지 뭐. 좀 궁금하기도 하고. 그래서 맡았어요. 지금 1년 넘으셨어요. 1년, 1년 넘었어요. 네, 1년 지금 거의 2년 다 돼요. 네. 원래 임기가 2년인데. 네네. 근데 이제 뭐 내부에서 얘기가 나오기를 이제 상국장님하고 2년이라는 그 임기는 좀 예전부터 그런 느낌이 들었지만 너무 짧다. 뭐 그래가지고 우리가 또 더구나 올가을에 이제 법인 설립을 하게 되면 설립하고 나서 오는 2월에 나 임기 끝났어 그러면서 빠이빠이 하면서 가면 좀 이도저도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일단은 법인 설립하고 법인 역할을 좀 하고 조금 해놓고 가는 게 옳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지금 근데 코로나 와중에서도 온라인으로 이제 할 수 있는 활동들을 열심히 하고 계시잖아요. 맞아요. 네. 근데 이제 온라인으로 다 하고 있죠. 인상적이었던 거는 작가들이 이제 스스로 영상을 만들어가지고 책 읽기 활동했었던 게 작년에 좀 초반에 일찍 시작하셨어요, 그죠? 네, 그러고 했죠. 지원도 받고 그런 거 한번 이렇게 프로젝트를 운영할 때마다 이제 자금도 들고. 그래서 지원 사업이 필요한 거고 앞으로 법인이 되면 수익 사업을 할 수 있으니까 세금 내면서 그 뭘 하든지 자금이 필요하니까 그죠? 지금 회원 수가 어느 정도 되죠? 지금 360명 정도 돼요. 많이 늘었다. 좀 늘었어요. 네.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200명이 안 됐거든요. 100명 좀 넘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정말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주고 있는데 선생님 생각할 때 그림책 협회 그러면 되게 사실 요새 협회들이 많아가지고 그림책이라는 이름을 갖고 협회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그림책 협회라고 했을 때에는 어떤 지점이 다른 협회와 좀 다르다라고 생각하세요? 그림책 협회를 처음에 만들 때는 저는 이렇게 관여하지를 않았지만 그림책 협회의 성격이 작가 협회가 아니고 그림책을 중심으로 해서
작가, 연구자, 출판사, 뭐 활동가, 서점 하시는 분들 다 총 망라해가지고 오로지 그림책을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의 모임인 것 같아요. 그런 점이 다른 협회와 좀 다르지 않나? 그래서 약간 뭔가를 수행하는 데서 조금 그런 것들을 더 두루두루 감안해서 진행해야 되는 것들, 그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외부에서 봤을 때는 작가의 수가 절대적으로 회원수에서 많이 차지하고 활동에 있어서도 사실 이제 작가의 어떤 권익이나 복지, 저작권에 관련된 활동들이 좀 중심이 되고 있어서 혹자는 작가협회가 아니냐라고 얘기를 되게 많이 하고 또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작가들이 저렇게 많은데 특히 출판사에 있는 분들이 왜 괜히 이해상충이 되는데 거기를 뭐하러 들어가?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근데 선생님이 생각하실 때 이거는 작가만의 어떤 협회가 아니다라고 하는 그 지점을 좀 예를 들어주신다면 사실 작가로부터 발상이 됐죠. 또 지금 현재 작가들이 이제 절대적으로 많고 그런 거는 뭐 어쩔 수 없고 그게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그림책을 생산하는 시작하는 지점이니까. 그런데 지금 결국은 작가협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뭐 이렇게 많이 들었었지만 그런 것 부분을 감안해서 출판사 회원이라는 걸 새로 설정을 했고요. 그래서 출판분과 내에서 좀 더 이제 출판사에서 나온 그림책을 소개하는 코너라든가 그리고 또 더불어서 그 출판사에서 소개하는 작가들 그래서 출판사의 그 활동을 좀 더 그 폭을 좀 넓혀주려고 이렇게 의식적으로 그걸 논의를 했었고요. 그리고 지금 도서관의 도서대출보상권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2019년에 한때 그 그림책협회도 참여하면서 또 작가들 사이에서 얘기가 논의가 되다가 잠시 조금 이제 소강 상태에 있다가 지금 다시 출판문화진흥원을 중심으로 또 논의가 되고 있어요. 그런 점에서 지금 전 세계의 도서대출보상권을 시행하는 나라가 뭐 선진국도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냥 대만 정도만 지금 시범 운영을 하고 있고 그렇지만 우리나라에서 좀 그런 것들을 법제화를 좀 겨냥해서 논의를 하고 있는데 그런 이슈가 작가의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우선은 도서 대출 보상권이 이제 시행이 되면 출판사 와 작가가 함께 이제 재생산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마련하게 될 거고 하지만 뭐 그 후에도 출판사는 출판사대로 작가는 작가대로 또 서로 어떤 퍼센티지를 나누는 그런 점은 또 후에 얘기가 돼야 되지만 그런 공통적인 권익에 관한 이야기는 함께 얘기를 해나가야 되는 부분이니까 저는 그림책협회가 약간 그런 데 있어서 작가가 중심이 되긴 하지만 조금 밸런스를 그렇게 잘 맞추는 중재 중간지역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들었으면 좋겠는데 아직까지 이제 스타트된 적이 얼마 안 됐으니까 또 활동해가 나가면서 그런 동의를 좀 얻어갈 수 있지 않을까 사실 출발이 됐었을 때는 저자의 권익과 그림책 장르의 독립. 네, 독립이 여전히, 진짜 큰 그쵸. 이슈였었어요. 네, 그 관계로 해서도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어떤 예를 들어서 네이버나 다음 뭐 이런 포털 사이트에 직업군의 어떤 그림책 작가라고 등재되기가 너무 힘들죠. 아동문학과 아니면 그냥 작가 아니면 일러스트레이터 그쵸. 그중에 일러스트, 골라야지 동화 작가 뭐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그런 그림책 작가라는 개념이 자리 잡히는 그런 운동도 하고 있고 또 만화진흥법이 만들어지기까지에도 역사가 있듯이 우리도 좀 어떤 그림책을 문화예술진흥법에 그림책이라는 그 카테고리가 따로 이렇게 등재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조금 바라보고 있죠. 맞아요. 코로나 터지기 전에 한국 그림책 30년사 해가지고 그러니까 현대 그림책이 오는 30년에 관해서 좀 정리도 많이 하시고 그런 작업들
좀 솔선수범해서 하셨었죠. 약간 중간 단계긴 했었는데, 네, 그게 막 결과론적으로 나온다기보다는 데이터를 이제 서치하고 뭐 이런 작업도 하시고, 그래서 사실 전방위적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좀 저는 이제 그린텍 중심에 약간 메카가 됐으면 좋겠다. 아까도 말했죠. 중간지대? 모두가 모여서 책을 네. 논의하고, 뭐 판매하고 그래서 그런 것 중에 저는 좀 이제 일반 독자들이 되게 좋아하는 30년 사는 이거 되게 어려운 거잖아요. 근데 되게 좋아하는 프로젝트 중에 하나가 책방 지도인 것 같아요. 저는 1회 때부터 이거 해년마다 해왔던 건데 진짜 그 누가 아이디어였지 그거? 근데 진짜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모두 다 활동가들이 막 기다리고 이게 얻길 바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요거는 정말 그 모두가 함께 좋아할 수 있는 대중적인 그런 프로젝트다. 작년에 50개 책방 지도, 네. 책방 지도에 그려졌죠. 작년에. 점점 또 늘어나는 것 같아요. 그림책을 다루는 그런 서점들이. 서점 장사 안 되는데, 사실. 얼마 전에, 일본의 그 어떤 그 한국 그림책을 알기 위한 뭐 그런 세미나 같은 그런 게 있었거든요. 네네. 거기에서 신명호 선생님이라고 일본에서 네. 활동하시는 분의 강의가 있었는데 거기서 신명호 선생님이 한국의 지금 그림책 분야의 어떤 그런 풍경을 표현하시기를 그 전국시대라고. 그래서 제가 용광로라고. 지금 한창인 것 같아. 맞아요. 맞아요. 선생님이 용광로라고 표현을 했지만, 선생님 이렇게 진짜 오랫동안 1993년서부터 출판계를 이렇게 바라보시고 계신데, 어떠세요, 지금? 딱 보실 때? 지금, 만발하고 있잖아요. 만발하고 있다? 네, 만발하고 있고, 매우 사랑받고 있고, 매우 재미져지고 있고. 그래요. 뭐, 이게 쭉 가기도 가지만, 이게 좀 더 이 사회의 속속들이 직장 커뮤니티라든가, 뭐, 마을 커뮤니티라든가, 이 속에 조금 속속들이 이렇게 그림책이 안착이 됐으면 좋겠어요. 지금 훨씬 뭐 성인들을 위한 그림책들이 많아지고 있어서, 작가들도 많이 그런 쪽으로 시도하고 있어서 그렇게 되지 않을까. 예전보다 훨씬 많아진 것 같아요. 예전보다는 뭐 그림책에 대한 어떤 사랑이나 그림책의 진실을 많이 알게 된 것 같은데 아직까지 그래도 그림책 하면 조금 그냥 어린이의 전유물이라는 그런 생각이 매우 보편적이죠. 네, 그런 것들이 조금 더 이렇게 앞으로 개선되었으면 좋겠어요. 네네. 저는 근데 지난 팟캐스트에서도 얘기했지만 어린이의 전유물은 아닌데 어린이를 잊으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은 좀 있거든요. 아, 네. 어린이. 그래서, 그렇죠. 어린이를 잊을 수가 있을까? 근데. 그래 가끔 있는 것 같은 그런 그림책 그래요? 아, 그래요? 아, 나는 내 개인적으로는 묘생이란 무엇인가도 그렇고 딱히 어린이가 어렵지 않을까 막 이런 생각을 많이 하면서 하진 않고 오히려 우리 자랄 때도 그렇잖아요. 뭐 딱히 이제 TV 프로나 뭐 뭘 이 세상 공간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어린이가 보는 용하고 어른이 보는 거하고 구분해서 보여지진 않잖아요. 맞아요. 이제 그게 각자의 어떤 시선에 따라서 해석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묘생이란 무엇인가가 이제 나왔을 때 제가 사무국장님한테 제일 처음 이렇게 선물을 줬는데 두 딸이 있거든요. 초등학교 1학년이고 뭐 4학년인가 그런데 그 딸들이 너무 재밌다고 그런대요. 나는 의외로 놀라셨겠다. 그냥 회장책이라 그냥 이렇게 그냥 립싱크 해주시는 건가? 막 이런 생각했는데 그래도 어린이는 어린이 나름의 시선으로. 근데 선생님은 저는 그 두 가지 층이를 되게 잘 채우신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선생님 스스로가 되게 어린이스러운 면이 굉장히 강하시거든요. 그래서 어른스러운 내용을 얘기하고 있지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만약에 이게 되게 심각했으면 누구나 보면 눈물 쏟는 얘기일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재미를 느낄 수 있게끔 선생님 스스로가 그걸 탑재할 수 있고 그림책에 벌써 20년 이상 30년 가까이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그런 부분들이 되게 자연스럽게 녹아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작가님 아, 그거는 이런 거로 말할 수 있나요? 좀 너무 진지하거나 심각하거나. 그러니까 이제 그림책은 무엇인가에 대한 정의를 저희가 해나가는 과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예.
한편으로 보면 이게 화집인가 그림책인가 스토리텔링에 어떤 스토리텔링을 원하는 건가 이게 새로운 스토리텔링인가 아니면 그냥 억지사지로 해놓은 것인가 막 이제 그런 경계선에 있는 책들도 만발하다 보니까 같이 막 이렇게 나오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기준점이라고 하는 그 지점에 어른스러운 이야기도 아이들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어린이 코너를 계속 놓이고 있잖아요. 언어적으로 되게 다가갈 수는 없지만 시각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같이 공감하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같이 그림책에 녹아나야 이게 그림책으로서의 어떤 본질을 해하지 않고 잘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도기인지 만발은 하고 있으나 약간 살짝 뭐지? 뭐 이런 것도 좀 많아지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그걸 억지로 이제 뭐 이렇게 가지치기를 할 수는 없는 그치. 거고 기준이라는 게 서로 이제 없으니까. 근데 그림책 협회가 약간 그림책이란 무엇인가 해가는 그 논의 과정이 바로 그 얘기를 들으니까 네. 지금 홈페이지 공사를 할 거거든요. 아, 네네. 홈페이지 공사를 할 때 딱 이렇게 앞에 전면에다가 그림책은 이다라고 해놓고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각자 쓸 수 있게 너무 좋은데. 그런 시스템을 지금 고안 중이에요. 그건 이영경 선생님 나온 것 같아. 항상 뭔가 이렇게 딱 여백이 있어. 그 여백을 누군가가 채워지게. 그래서 저는 이번에 그 낭낭 그림책 무슨 프로젝트인가 이렇게 해서 이름을 딱 보면서 낭낭 그림책 이영경 선생님. 와, 너무 예리하다. 내가 지었거든요. 알아채셨어. 낭낭 그림책 그 글씨도 내가 썼어요. 아, 그러니까. 그 포스터의 그림도 내가 그렸고 채색은 그 디자인 하시는 분이 채색이니까. 이거는 이영경 선생님이 회장이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프로젝트고 성격이다라고. 손 안에 제가 있네요. 아니에요. 다 알아채고 계셨어요. 다 파악됐어. 아닙니다. 선생님이 이미 작품을 많이 내셨기 때문에 저만 파악하는 게 아니라 많은 분들이 다 파악하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그림책협회가 좀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앞으로 그렇게 되면 사단법인 만들고 조금 더 이제 계획을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이제 뭐 벌써 그 고양시하고도 이제 MOU 맺게 돼 있고 이제 인천교육청도 매우 이제 우리가 신뢰받는 단체가 있고 앞으로 또 그런 일들이 많아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림책협회가 이제 앞으로 지역 공동체와 함께 뭔가 프로젝트를 되게 많이 해내지 않을까. 그러니까. 근데 의외로 선생님이 스트레스를 잘 안 받아 하시고 이 부분은 짝짝짝 끌고 가고 계신데요. 천지 약간 타이밍이 너무 좋았다. 우리 부회장님들도 너무 잘 하시고 상욱장님. 아, 지금 부회장님은 누가 하고 계세요? 그 오승현 근로연 대표님 그리고 전은주 라키비움 대표님 그다음에 최향랑 작가. 8월 중순 이후에 또 다른 부회장님이 또 들어오실지도 몰라요. 그러면 부회장이 네 명인가요? 네. 엄청 튼튼한 구조인 그러니까. 것 같은데요. 일꾼들이. 회장이 좀 떨어져서 좀 주변님 많아야 돼요. 기둥이 많아야 돼. 할 일이 그만큼 많다는 거죠. 그렇죠. KBBY도 그렇게 부회장 늘리자고 했는데 그게 쉽지 않더라고요. 지금 몇 명이에요? 지금 2명이에요. 2명. 지금 그 사단법인 만들어 놓고 또 어떤 활동 기획하고 계세요? 그림책협회에서? 사실 오프라인으로 하면 할 게 너무 많은데 지금 상황이 네. 그래서 일단은 뭐 유튜브 협회 유튜브를 이용한 많은 그 또 집콕 그림책 시즌2도 해야 맞아요. 되고 집콕 그림책 그것도 해야 되고 또 뭐 낭낭 그림책 그런 건 또 계속될 것 같아요. 인천교육청에서도 매우 큰 자금을 준비하고 계시니까. 그 낭낭 그림책 같은 거는 지금 학교랑 같이 연대해서 그죠? 하는 거죠? 학교랑 조인해가지고. 그러니까 실제 현장 가는 게 아니라 지금은 온라인 중으로 그거는 아마 오프라인으로 계획이 됐는데 네. 그거는 변동이 있을 수 있어요. 그죠? 그거는 이제 상황을 봐야겠죠. 왜냐하면
초반에 이렇게 대유행되기 전에는 가는 2학기 때 다 학교 간다고 맞아. 애들이 생각하거든요. 그랬었어요. 아, 그때 그랬어요. 근데 7월 되면서 갑자기 확 유행하면서 애들이 되게 낙담하더라고요. 이제 학교 갈 줄 알았는데 이렇게 또 유행을 해서 온라인으로 되면 어떡하죠? 걱정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상황을 봐야지 할 것 같아요. 그죠. 온라인으로 온라인으로 해도 하기는 해야 되고 또 온라인의 어떤 이점을 또 이용해서 재미나게 해야지. 작가들이 작년 한 해에 되게 많이 단련된 것 같아요. 줌 강연이나 온라인으로 하는 거에 피로하겠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이제 책을 알리고 자신의 이야기를 알리는 방식을 조금 변형을 해서라도 독자를 만나려고 하는 욕구가 더 크기 때문에 네, 많이 변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온오프 전부 다 탑재하는 작가들이 그러니까. 온라인에 또 이점이 있더라고요. 내가 최근에 뭔가 했는데 집에다가 이렇게 배경막을 딱 이렇게 하고 스튜디오를 만들 수 있는 거야. 그렇죠. 그거 다 가지고 다닐 수도 없잖아.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런 점에서 좋다. 재밌는 점도 있어요. 누가 좀 도우미만 있고 장비만 잘 되어 있으면 더 현장감 있게 할 수 있는 점도 있는 것 같아요. 나중에 뭐 협회가 조금 더 좀 튼튼해지면 그런 스튜디오를 가지고 작가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콘텐츠를 조금 만든 좋은 사업입니다. 네, 그렇죠. 꼭 추진해주세요. 맞아요. 발작이셨어요. 지금 법인을 세우기 위해서 사무실이 있었어야 된다고 해서 지금 세운 상가에 조그만 사무실을 얻어놨는데 우리가 좀 돈이 좀 더 넉넉해지면 스튜디오도 마련하고 그죠? 그러면 좋겠어요. 맞아요. 그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KBBY도 10년 넘게 남의 집 새빵살이를 하다가 예, 요번에 자립했어요. 사무 공간을 하나 마련했는데 한 인원수로 보면 한 15명 정도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에요. 그래서 소규모 소규모 회의는 좀 가능할 수 있는 사무 공간이어가지고 야 이제 여기서부터 완벽한 독립을 향해서 막 직원을 늘리자 막 이러고 직원을 늘리자 그러고 있기는 거기도 한데 거기도 지금 사무국장님 혼자 있죠? 네 혼자 있어요. 혼자 있다 보니까 이제 일처리나 이런 것들이 네,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다른 선생님들이 조금씩 이렇게 십시일반 도와주고 하인만서 가지만 기본적인 서류가 굉장히 많다 보니까 그 사무국장이 좀 여러 가지로 은행서부터 행정까지 전부 다 하셔야 된다 하고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활동들이 다 도서를 알리고 또 우리 아동문학에 좀 더 혹은 우리 그림책에 좀 더 되게 좋은 영향이 있기를 늘 바라는 거니까 벌써 역사가 지금 뭐 KBB 같은 경우에는 90년대서부터 해서 역사가 이렇게 됐고 그죠. 네 저희 그림책협회도 이제 6년 6년 맞죠? 2017년에 정식 등록이 됐다고 하니까 5년 움직임은 2016년부터 있었던 것 같고 듣고 계신 청취자 여러분들, KBBY 그림책협회 회원 등록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미리 감사. 근데 진짜 후원해 주시면 되게 뿌듯함을 많이 느낄 것 같아요. 우리한테 뭐 해줘? 우리한테 뭐 도서 할인해 줘? 아니면 뭐 뭔가 이렇게 활동을 할 수 있는 거 줘? 막 이렇게 되게 질문 많이 하시거든요. KBBY 쪽도 그렇고 제가 그림책협회 처음 오픈할 때 뭐 설득할 때도 되게 많이 들었고 작가든 뭐 출판사든 아무것도 해주는 건 없어요. 사실 근데 거기서 오는 소식과 활동을 함께 해나가는 것 자체가 굉장히 보람 있고 저희 동네가 그렇게 크지 않은 동네 사실 그쵸 되게 조그마한 동네잖아요. 그쵸? 그리고 제 그 활동대가 그래서 한 1년 정도 같이 으쌰으쌰 하다 보면 다 알게 돼. 누가 어디에서 뭘 하는지 그러면서 자신들이 아 어떤 활동을 하면 더 의미 깊고 재미있겠다라고 하는 걸 찾아갈 수 있는 관문이지 않을까 그림책협회가 라는 생각이 좀 저는 들어요. 그렇죠. 협회를 왜 들어요? 이런 이런 뭐 생각이 있을 수도 있고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고 하는데 어쨌든
어쨌든 이렇게 서로 이렇게 어울려 있으면서 결국은 자기를 알 수 있는 그런 거니까 이 약간 무브먼트적인 성격도 있고 그렇죠. 그런 이 좋은 것을 함께 사회에 전파하고 함께 누리기 위한 그런 모임이잖아요. 재치와 유머를 담당하고 계시는 우리 회장님이 회장직을 하고 계실 때 많은 분들의 성원이 있으셔서 이 에너지를 같이 받았으면 좋겠어요. 네. 선생님 근처협회 얘기는 뭐 여기서 약간 정리하고 선생님 다음 작품 어떻게 계획하고 계세요? 다음 작품요? 제가 뭐 최근에 원고 청탁도 받고 뭐 여러 가지 일로 6월, 7월 이렇게 좀 조금 정신없이 지내가지고 그림을 뭐 이렇게 막 벽에다 이렇게 붙여놓고 어느 날 갑자기 딱 고개 들여 보니까 내가 언제 저렇게 많이 했지? 뿌듯해 하셨다. 되게 새롭게 근데 많이 한 건 아니고 8월에 조금 진척시키고 9월에는 또 새로운 뭐 이렇게 다른 행사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달은 조금 일을 조금 열심히 하는 달로 하고 희망사항은 올해 한 권 정도는 글 그림 내고 싶다. 예. 그런 목표를 갖고 있는데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계약은 다 해놓으시고 지금 이제 작업을 기간을 보고 있는 거죠. 살짝 어떤 얘기인지 이렇게 또 웃기는 이야기예요. 아 그래요? 기대됩니다. 재밌겠다. 웃기는 이야기. 그 말 한마디로만 그냥 재밌겠다 이렇게 나와요? 벌써 기대돼요. 아니 선생님이 이미 재밌는 이야기를 많이 보는데 그것도 재밌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러니까요. 너무 기대가 되지. 이번에도 작곡하세요. 전에 도토리 나오고 아 너티너티 숲속 여행 거기 그 책의 뒤에 악보가 있어서 깜짝 놀랐는데 선생님이 작곡하셨대요. 진짜요? 다 하셨대요. 별로 아니에요 뭐. 오 그래가지고 자토도 땅콩 맥주밤 진짜 이렇게 탁 누르면 바로 나와. 선생님한테 이렇게 사람들 잠깐 비켜보세요라고 하고 딱 이렇게 단상 하나 딱 쥐어주면 거기서 뭐든지 나오셔. 노래, 춤, 연주, 스토리텔링. 아니 인형도 만들고 싶은데 시간이 아직 안 되네. 언젠가 하겠죠. 아, 손재주가 너무 좋으시는 서서 부러워요 선생님. 선생님이 하고자 하는 걸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게 얼마 전에 누가 이렇게 점성술 하시는 분이 내가 사수자거든요. 그리고 불부시더니만 세상에 관심 없는 게 없다. 호기심. 너무 딱 맞는데요. 딱 맞는데요. 그러니까. 그분 점성술가 맞네. 저희 어디로 찾아가야 되죠? 얻어줘. 야, 제목 나왔다. 세상에. 정말 호기심이 없는 게 없는. 그러게요. 그게 나의 함정인 것 같아요. 근데 어렸을 때부터 그러셨을 것 같아요. 글쎄요. 그랬나? 그때는 학교라는 제도가 있을 때까지는 선생님이 이 룰을 따라야 되니까 이렇게 막 따라오셨을 것 같은데 학교라는 배경이 딱 사라지는 그 순간서부터 선생님이 좀 헤매시긴 하셨겠지만 늘 항상 재미있는 거, 호기심이 나는 곳을 좀 찾아가려고 많이 하셨던 게 아닐까. 건강을 잘 지키셔서 오래오래 정말 알고 싶은 그 모든 것을 다 쫓아다니셨고 그리고 잘하시잖아요. 이번에 이렇게 조직에 관련된 일을 하시는 거 보면서 사실 마음먹기에 다르지 저 사람은 저런 성향이 있으니까 힘들어할 거야 라고 하는 거는 되게 오판이구나 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이영경 선생님 이번에 활동하시는 거 보면서. 잘해야겠다 이 생각도 없고 잘할 수도 없기 때문에. 아니에요. 잘해야겠다고 마음먹으면 되게 엄청 잘하실 것 같아요. 서울대학교에 그냥 들어간 게 아니에요. 갑자기 좀 설렁해지네. 에어컨도 안 켰는데 엄청 설렁한다.
자, 오늘 너무 수다를 진하게 끌어 해서 오늘 시간을 조금 저희가 2시간을 예약했는데 이제 슬슬 배가 고파지고 오늘 선생님과의 팟캐스트를 조금 정리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사실 저는 선생님 책을 다 기점이 되는 걸 조금 들고 오기는 했어요. 제가 네. 저한테 처음 시작하고 콩수기 팥수기 저는 콩수기 팥수기 되게 좋아했거든요. 주먹이 바로 전에 바로 다음에 그 지점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맨발 체조까지 나오는 그 지점 정말 신난다 막 이렇게 열심히 막 이런 말 하면 그렇지만 좀 삽질 같은 그런 느낌도 없지 않아 있긴 했지만 아직 삽질은 남아있어요. 근데 멈추실 것 같지 않아요. 어떤 삽질은 거를, 즐거워. 그쵸. 어떤 뭔가를 알아가려면 삽질은 필수야. 뭐 이런. 네. 사실 이영경 선생님 대가시잖아요. 그럼요. 이영경 그러면 선생님 진짜 높고 높은 그 예, 계시는 선생님 작가라서 아닙니다. 그래서 모신다고 했을 때 되게 아 되게 즐거우면서도 한편으로도 이 약간 중압감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아 그랬어요? 네, 잘 소개해드리고 잘 이야기해야 되는데 재밌게 해드려야 되는데 여러 가지 막 중압감이 있었는데 오늘 역시 그런 중압감은 우려였다. 여러 가지 이 그림책 얘기도 그렇고 그림책 협회 얘기도 그렇고 선생님이 풀어주는 얘기들은 늘 즐겁고 뼈있는 뼈있는 재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되게 좋았어요. 저는 네. 저는 수다 듣는 걸 좋아해요 원래. 수다도 잘 떠세요 선생님. 아 그런가요? 선생님이랑 얘기하면 시간 가는 줄 몰랐던 것 같아요 그때도. 아 네. 해가 반짝반짝할 때 만나가지고 해가 져서 헤어졌어요. 맞아요. 우리 넉점반처럼. 맞아. 넉점반처럼. 우리가 막 동네를 유형 이렇게 다니는 건 아니었지만 그 이야기를 하면서 온갖 세상을 다 여행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우리 이 근처에서 막 이렇게 저녁 늦게까지 술도 한잔 하고 막 그랬었는데. 맞아요. 그런 시절이 다 갔는데 언제 다시 또 올까? 어떠셨어요? 준기 씨는? 저요? 아유, 말해 무엇 하겠어요. 저 사실 이번에 이영경 작가님이랑 녹음한다고 주변에 자랑도 많이 많이 하고 굉장히 설레는 마음으로 왔고 제가 이제 약간 습관처럼 주변에 책을 좀 이렇게 책장에 꽂아놓는 게 아니라 막 침대 위에서 본다고 이렇게 좀 늘어놓는 편인데 오늘 딱 원래 저희 방송하고 나면 늘 되게 책이 너무 좋아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아 특히 맨발 체조 꼭 머리맡에 머리맡에 꼭 두고서 내일부터 열심히 발을 움직여보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뭐 오늘 같이 다뤄둔 책들이 저도 너무 늘 좋아하는 책이고 이렇게 영광스럽게 같이 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스무고 아니 앞에서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할 줄은 몰랐어요. 저 선생님 오래간만에 뵈어서 너무 좋다 기쁘다 이런 얘기 하려고 그랬는데 앞에서 막 되게 저도 길게 얘기해. 네, 너무 즐거웠습니다 선생님. 두 분은 워낙 인연이 있으셔서. 선생님 첫 팟캐스트 어떠셨어요? 저는 이렇게 들으러 왔는데 제가 얘기를 참 많이 한 것 같네요. 저희 모든 작가가 이수지 작가도 왔다 가고 고정수 작가도 왔다 가고 뭐 소유경 작가도 왔다 갔는데 모든 작가가 녹음이 끝나면서 우려했어요. 이 편집이 어떻게 될 것인가. 무슨 얘기를 했는지 하나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 그냥 한 가지 바람은 제가 큰 실수는 안 했을까 안 했기를. 안 전혀. 하나도 안 하셨어요. 네, 뭐 그래도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와주셔서 저는 저희는 너무 영광이고 또 작수사에 또 이 또 한 획을 긋는 초대 손님 그리고 이영경 선생님의 이미 많이 독자를 사랑받고 알려진 작품이긴 하지만 또 저희하고 함께 수다를 떨면서 색다른 면을 소개할 수 있게 되어서 저는 좋았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또 만나요. 와.
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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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